이가 5억 원이다. 뭐 이런 네.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 걸스데이 유라 씨에 대한 얘기인데 이 걸스데이 유라 씨 같은 경우는 뭐 명품 몸매 특히 매끈한 각선미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또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걸스데이 유라 씨가 이제 소속사 사장님의 권유로 이색 보험입니다. 이 다리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. 그래서 이게 무려 5억 원짜리 보험이라고 해요. 네. 이제 이런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한다.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이색 보험에 가입한 스타가 유라 씨뿐만이 아닙니다. 또 네.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다리 보험 네. 사실은 한 10몇 년 전에 들어봤었어요. 네. 이혜영 씨 다리가 그렇습니다. 굉장히 예쁘거든요. 네. 어떻게 보면 이 이색 보험의 선구자죠.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이 바로 이 가수 이혜영 씨라고 할 수 있는데 네. 이혜영 씨가 이제 2001년도에 연예인 최초로 다리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. 무려 12억 원. 네. 네. 이 뒤에 이어서 이제 가수 바다 씨가 목소리 보험 10억 원, 그리고 이보은 씨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억 원의 어떤 몸 전체 보험, 그리고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10억 원의 손가락 보험에도 이렇게 쭉쭉쭉 가입을 합니다. 재미난 게 가수 이혜영 씨는 왜 2012년에 보험을 해지했습니까? 아무래도 네, 이게 보험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젊고 이제 정말 그 열정이 넘칠 때는 자신의 어떤 젊었을 때 그 몸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이혜영 씨도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헛되고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던 것 같고 이제 뭐 굳이 이런 보험을 뭐 12억 원짜리를 들 필요가 있을까? 근데 어쨌든 11년 동안 지금 유지를 했거든요, 이 보험을. 네. 굉장히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한 것 같고 이제는 뭐 세월이 좀 흐르면서 여기보다는 좀 내실 있는 곳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걸그룹에 이제 네. 보험 대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. 앞으로 계속. 네. 아니 5억 원짜리 보험 등으로서 다리가 제일 이쁜 그 걸그룹 야. 멤버가 그 걸스데이 유라 씨가 공인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치? 딴 멤버들 가만히 있겠어요? 어? 내 다리가 더 이쁜데? 또 이제 난리 나는 거죠. 이제 보험에서 또 수익 창출에 막대한 네. 또 기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지금